도시 곳곳 한옥이 빼곡이 들어선 전주시. 아, 정말 이쁘다.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한옥촌인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초창기 때부터 한 두세 번 왔죠. 여기는 한옥이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많아도 사극 촬영은 못해. 이렇게 현재 뭐 가게도 있고 이렇게 세면으로 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옥마을에서는 고운색을 띤 다양한 우리 한복을 빌려 입을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잘 입기 힘든 한복을 입어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난 이제 사극을 많이 했어요. 사극 많이 했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못 입어봤어. 맨 상놈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양반복을 하나 입어보세요. 에이, 이건 이제 안 어울려서 안 돼, 나는. 멋스러운 기와 지붕과 낮은 돌담길이 어우러진 한옥의 자태를 보면 모두 반하게 되는데요. 사극을 촬영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쁜 한옥을 하나 꼭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짓긴 지었어. 지었는데 그냥 뭐 황사불지 뭐 밤나무 꽃가루 무슨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미세먼지 같은 것들 그 날아다니면서 이 창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다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나 했더니 그 겉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하나 입혀버렸네, 아예. 그러니까 이 창틀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이 되지. 아하,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유리로 한번 둘러야 돼. 한옥이 관리하기 힘들죠? 아,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지어진 그대로 되질 않아. 아무래도 조금 나무라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조금 틈새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마르면서 아마 그러는지. 한옥마을 곳곳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며 그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발 벗고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 깨끗해, 물이. 예쁜 국화가 반겨주는 꽃길. 자, 우리 박선생을 이 꽃길에서 만나러 여기로 있는데. 이 꽃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데요. 혹시 저분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전주시 문화관광 회사사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박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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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는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처음 만나는데. 네. 그냥 이렇게 헷갈리면 어떡해. 네, 좋은 곳에서 잘 만났습니다. 네, 참 네. 좋네. 네. 다양한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전주에 이제 여행 오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한복을 입어도 어색하지가 네. 않고 아유, 네, 한복이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선생님 다음에 오시면 한복으로 한번 갈아입으시고 그럴까요? 네, 한번 다니시는 거죠. 저하고 저 이정기라고 같이 올게. 아, 이정기 씨 알죠? 아, 네, 당연히 알죠. 아메거사. 아, 네, 알죠. 이정기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나는 네. 저 나으리 가시죠. 선생님도 좋은 옷으로 입으시고. 이곳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 즉 초상화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아, 초상화를 모시고? 네. 초상화는 저 끝에 보이시죠? 중전에 가면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경기전에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옛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마당에 있는 여섯 개의 손타지처럼 생긴 것은 드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재 예방으로.
아, 화재 예방으로. 네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작은 물 가지고 여기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아, 좀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불이 날 것을 염려해서 불이 꺼질 거라고 하는 그런 노랑의 차원에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해서 올라가 이렇게나 불이 확 불이 지금 보시는 어진이 태조 이선조입니다. 예, 예. 실제 얼굴이라고. 그래요. 조선에 임금님이 27분이 계시죠. 그렇죠. 27분 중에 실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태조 어진인데요. 머리에 익성관을 쓰고 불룡포를 입고 그다음에 백옥대를 차고 흑화를 신은 모습이 이게 평상시 임금님의 집무복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옷 진짜 멋지게들 입으셨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두 분은 뭐 연인 관계요, 부부 관계요? 네, 지금은 연인 관계인데요. 네.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하려고. 네. 아, 참 축하합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결혼을 좋게.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옷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빌려 입었죠, 솔직히 말해서. 네, 여기 한옥마을에서 빌려. 한옥마을에서, 예. 네. 이렇게 이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야, 여기 이 전주 한옥마을도 유명하지 않아요? 네. 와보니까 어때요?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의상이랑도 잘 맞고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많아가지고, 네, 거기에 되게 좀 좋은 느낌 받으면서 여행하고 있어요. 정말 그 선택을 잘하셨네. 이렇게 옷도 입어보고. 네. 정말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 두 분이.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아주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천은 오랜 세월 굽이굽이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전주 시민들 삶 속에 함께해왔지요. 전주천을 따라 걷다 보니 가을바람에 일렁이는 갈대밭의 풍경이 가을의 정취를 한층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도라는 거예요. 네? 어도. 어도. 물고기가 다니는 길. 아, 어도. 저것 때문에 높아서 못 올라가잖아요. 아. 이 물길을 타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예. 올라갑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구만.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순창에 살면서 어렸을 때 네. 친구들하고, 야, 우리 전주 가서 우리 내과에 가서 놀자. 네. 이래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냥 가방 안에다가 계란도 삶아놓고 저기 저 옥수수도 이렇게 들어있고 뭐 오징어도 들어있고 뭐 이래가지고 들 와가지고 그냥 그때는 팬티도 안 입고 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네. 네. 근데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지. 네, 그렇겠죠. 예, 예. 여기에서도 옛날에도 목욕도 하고 아이들이. 예. 선생님 하신 대로 팬티도, 어린 아이들이 팬티도 안 입고. 예, 그럼요.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놀던 장소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물도 많이 깨끗하다, 그때보다. 전주천은 전주 시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던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죠.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주인이 따로 없는 전주천의 지천으로 깔린 그런 민물고기들은 아주 그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뭐 그 부원이 되기도 했고요. 전주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전주천은 늘 전주 시민의 삶과 함께해왔습니다. 전주천에서는 요즘도 매일 아침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물론 갖가지 물건들을 파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주천은 추억의 공간임과 동시에 이제는 전주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천을 끼고 자리 잡은 전주 생태박물관. 이곳에서는 전주천의 역사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전주 생태박물관에서는 옛 전주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전주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개천을 큰 개천을 쫙 끼고 그 양쪽에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옛날에 이 시장태에다 이렇게 그냥 막 돗자리도 깔고 뭐 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키웠던 닭도 가지고 나오고 계란도 이렇게 맥주를 싸가지고 나오고 해서 또 뭐 농산물 여러 가지 이런 갖고 와서 이제 쭉 앉아서 이렇게 팔았어. 사람들이 이 장터보다도 개천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분들한테 더 싸게 사고 막 좀 깎아주세요. 근데 얘네들은 그 그래도 개천에서 아주 신사적으로 놀았네. 우리는 완전 나체로 놀았어요. 완전히 뭐 그냥 콜딱 벗고 막 그냥 뭐 그냥 노는 거야. 뭐라 좋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고향에 그 친한 친구들을 깨복쟁이 친구라고 그러지. 빨가벗고 놀았던 친구들. 그래서 깨복쟁이 친구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여기서 목욕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또 철렉도 하고 사실 많은 걸. 솔직히 저는 그때 아버지 따라서 모래로 양치질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 물이 깨끗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관민이 나서서 안 되겠다. 이 하천을 정비해달라서 직선 하천을 사행천, 곡선 하천으로 바꾸고 늑, 송, 그 다음에 화상도, 그 다음에 자갈, 뭐 이런 것을 다 자연에 맞게끔 개정한 다음에 그때부터 2008년도에 수라도 나타나고 치리도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정갈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닌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또 다른 전주의 맛과 멋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아이고 맛있게 잘 드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예뻐졌어요? 아니 저를 알아보십니까? 예, 알아보죠. 아니 마스크가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 하시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려요. 예. 와, 멋있네요. 근데 정말 이 음식, 아유, 음식 좀 봐. 반찬도 이렇게 많고. 예, 지금 새우탕인데요. 예. 오모가리라고 해가지고, 오모가리탕이 인천에서 유명해요. 이 근처가. 오모가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이 그릇을 오모가리,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이는 것이 오모가리탕인가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뚝배기를 그러면 예. 오모가리라고? 예. 아, 내가 들어놓고 물고기 같이 나왔어요.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소갈이 따로 있고, 뭐, 빠가살이 따로 있고, 네. 새우이 따로 있고, 네. 여러 가지 물고기 이름 따로 있거든요. 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예. 네. 저도 찾아볼게요. 맛있었습니까? 예. 잘 네. 먹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이따가 좀 실컷 먹어봐야지. 오모가리는 냄비가 없던 시절 시골 우리 가정집에서 흔하게 쓰던 투박한 질그릇으로 만든 뚝배기를 일컫는 말이고 전주의 사투리죠. 일반적으로 음식명에는 식재료 플러스 조리 방법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콩나물 무침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오모가리탕은 전주천에서 잡히는 민물고기를 주재료로 해서 우리 다 고추장이나 된장을 풀어서 시래기랑 같이 끓이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 한다면 민물 매운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명에 이렇게 그릇 이름을 썼다는 게 오모가리가 전주 사람들에게 그 미치는 어떤 그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주 사람들에게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오모가리 매운탕. 그 맛의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 보셨는데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야 이게 상당히 무겁네. 이게 고기가 이게 뭡니까? 빠가살이에요. 빠가살이. 네. 다른 생선도 많이 들어가죠? 쑥갈이, 매기. 매기. 예, 네, 빠가살이. 예. 네. 피라미. 피라미. 새우탕. 새우탕. 예, 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것까지 다 해서 네. 매기도 들어가고. 예. 네. 옛날에 금잔디 매기야. 내 사랑하는 매기야. 그 매기입니다. 그 매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 매기들 좀 봐. 이 큰 매기들은 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싱싱한 민물고기들 못지않은 오모가리 매운탕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이 소금에 절인 시래기입니다. 짭짤하게 소금을 다 저니까 2년에 숙성을 시키고 그놈을 그렸다 거두다 삶아요. 삶아갖고 올리갖고 탕을 끓여요. 이 법이죠.
이게 시래기 막 보러 온다고 하지. 사실 민물고기라는 건 뼈가 억세거나 가시가 많아서 먹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 민물고기를 잡아서 전주 분들만의 그 특유의 음식 솜씨로 1년 동안 소금에 절여서 저장해놨던 그 시래기나 또는 배추, 우거지 같은 것들을 밑에다 깔고 양념해서 밑에다 깔고 민물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그 서민들의 주린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했고요. 한여름에 이제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철렵을 나가서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민물고기를 잡고 또 그것을 한솥 끓여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우리 농경문화의 대동정신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음식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야. 네 밑반찬부터 훑어봐도 우선 풋고추에다가 당근에다가 오이 그리고 우리 전주에서 유명한 우리 맛된장 또 이게 오징어 전 김치 당연한 거고 가지 무침 무 이렇게 한 거 또 이게 뭐더라 이게 국가 에다가 상추에다가 김에 콩나물에 명아나물 이 오모가리에다 이렇게 풀풀 끓이는 이 민물고기 생선을 매운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시래기 돌아오네. 아이고 우선 먹어야 되겠다. 하여튼 이 매운탕은 매운탕도 매운탕이지만 이 시래기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건 곤란해. 이게 민물고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저는요 뭘로 생각하느냐면. 가물치 같은 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있다, 양도 많고 맛도 있고. 그런데 진짜 맛있는 거는 이 빠가사리. 이건 이제 저연이야, 저연. 즉, 입 마무개 같은 거라 사람 같다고나 그럴까? 맛있어. 메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메기를 하나. 한 덩어리 여기 있다. 자, 이게 바로 메기입니다. 역시 메기가 이렇게 다 맛있단 말이야. 아마 나는 빠가사리가 뭐 남들은 뭐 맛있다 그래도 나는 메기가 더 맛있다. 아이들은 내가 먹는 거 따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야, 어린 시절은 정말 먹기 힘들었던 고기라고 내가 그랬어. 이렇게 메기 같은 거를 이렇게 먹는 게. 네, 맛있으세요. 네, 아주. 맛있으세요. 아주 그냥 염치없이 잘 먹습니다. 따라탕이 네. 맛있어요. 네. 네. 그럼 어린 시절은 뭐. 어른들만 먹었어. 우리 큰아버지라든가 뭐 어르신들만 이렇게 고기는 주고 우리는 이게 맨 그 뭐 이런 것만 주셨기 때문에. 네. 사장님이시죠? 네. 예.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만드신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 부모님 밑에서 한 50몇 년 됐어요. 그래요? 네. 정말 우리 인생에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면은 네. 50년이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버려. 그러면은 그게 한 평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아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이 얼마나 저 이 길을 오셨길래 그렇게 그냥 허리가 이렇게 오다니고 다리도 이렇게 약고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가 봐. 그렇지. 밤에도 하고 어떤 때는 날도 새는 날이 있었어요. 그렇지. 네. 이제 이 빠가사리 같은 거 다 이제 따내고 하려면 이제 젊어서는 힘이 좋으니까 아줌마들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내가 직접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상하버립니다. 네, 저는 이제 50년 지난 오늘날 내 책상에는 책이나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약봉지 같은 것만 놓여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50년 자기의 일을 한 가지를 위해서 그냥 살아온 그 내용이 얼마나 사실 남이 보기에는 그냥 재밌게 봤는 짓고 맛있게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건강하시고 좀 더 이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것이 다 사장님 덕분이니까 이 맛을 오랫동안 더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시려면은 건강해야 돼. 조금이라도 저녁에 쉬시고 항상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하면서 몸 관리를 잘 하세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천에서 오목가리 매운탕 정말 옛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전주천은 우리 전주분들의 삶 속에서 묵묵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삶 속에 그 맛과 멋을 되살려내고 있는 곳 전주. 그리고 전주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아난 전주천. 그 오랜 노력들이 어우러져 전주의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